어머나? 무인 로봇들이 움직이네. 마틴, 여기 죽은 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시설만 죽고 무인 로봇들은 안 죽겠죠. 이상하네. 잔류 배터리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뭔가 지금 굉장히 호전적인데요? 진짜 발견, 뭐 이런 건가 보네요. 할 수 없죠? 처리해줘요. 영혼이 없는 애들이랑 연주하는 건 처음이야. 신기하다. 경고, 침입자 발견. 카테고리, 소울워커. 나왔어요. 컨트롤 베이스의 메인 AI입니다. 귀여워. 어디서 왔어? 내 친구들이랑 비슷한 옷을 다뤘나? 방어선 세트 가동. 대상, 소울워커. 경계 레벨 A. 역시 순순히 들여보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군요. 위험해 보이는데? 그만 철수하죠. 전투 계속해주세요. 니어 소울 워커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셔틀의 반응이 잡힙니다. 가깝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아치죠. 없음. 완전히 빈 셔틀입니다. 한참 전에 빠져나간 모양이네요. 우리도 빠져나가죠. 예, 일단은 복귀해주세요. 그나저나 결승 리그도 대책이 없군요. 이런 중요한 임무에 무능력자들을 대거 투입하다니. 잠깐,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무능력자라뇨? 이 인물만 믿고 자기 발전을 전혀 하지 않아 좌천된 아만다 양.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했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업무 태도가 불성실해 오만 가지 부사를 옮기다는 마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슴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아만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향으로 도배된 마틴. 별 말씀은? 잘 들른다. 제어실 점령 작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베이스의 메인 AI 프로그램, 통칭 루시의 연산 능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 능력 감소 필요 시 우리 쪽에서 해킹을 시도해 루시를 수중에 넣겠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군요. 나쁘지 않아요. 어머, 주무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먼저 루시의 연산 보조 장치인 서브 AI 코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주력해 주세요. 서브 AI 코어 확인. 파괴 공작에 돌입해 주세요. 침입자 확인. 영역 집결. 방어 프로세스 및 선별 프로세스 가동. 내가 바보가 된다고 했지? 그럼 이걸 다시 붙이면 똑똑해지는 거야? 제압 완료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해킹으로 넘어가죠. 마틴,
준비됐어요? 네? 아만다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닌데요. 저 해킹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저도 그런 기술은 없는데. 혹시 해킹할 줄 아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포맨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군요. 아벨군, 아까 말한 것은 확실하겠죠? 루시는 어디까지나 AI일 뿐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라고만 했었어요. 그러니 없어져도 조금 불편할 정도라고 아빠가 얘기한 게 확실히 기억나요. 그렇군요. 혹시 아니라면 아벨군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아주세요. 루시는 중앙 제어실의 메인 AI 코어를 포맷하게 되면 사라져요. 아마 우리 목적을 알고 있을 테니 간단히는 할 수 없겠죠.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네요. 아무리 만들어진 존재라지만 일단은 어린아이 모습인데. 가엽게도 걱정하기 싫어. 그런데 영감님이 꼭 해야 하는 거랬어. 농담이에요. 상대는 그저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근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제어실 방어 프로세스 최종 단계 돌입. 시크 프로토 가동. 엔게이지. 조심하세요! 기존의 무인 로봇들과는 출력 자체가 다릅니다. 에너지양 자체로만 본다면 소울워커와 호각입니다. 굉장히 크다! 저기 속에 루시가 있는 거야? 재밌겠다! 아치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폭이라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장난이 좀 심했군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자폭 가진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사이 후딱 포맷해버리죠. 자, 빨리 합시다, 빨리!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니까요. 간식! 얼른 하고 갈게! 나 빼고 먹으면 안 돼! 시작. 5,
AI 코어 침묵 확인.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주세요.